그렇죠. 이쁘지 않나요? 에어 이쁘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예쁜 거 나누려고 그랬어요. 표백 하에. 되게 이쁘죠? 제가 가끔 산책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은 무도 있어요. 진짜 무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한강입니다. 되게 괜찮죠? 제 산책 코스입니다. 다들 잘 계신가요? 하나 한번 더 보여드릴까요? 제 옆구리요? 진짜 예쁘죠? 네. 크레이지. 흔인데죠? 달 엄청 크죠? 아, 약간, 근데 약간, 제가 요즘 아포칼립스 영화 리뷰를 많이 봐서 그런지, 달이 좀, 아니, 줌이 안 되는구나. 달이 좀 붉어요, 지금. 뭐, 진짜 좀비 영화 나올 것 같은 달이에요, 지금, 진짜로. 어때? 같은 달 보고 있나요? 저 여의도 보는 거 되게 좋아해요. Hi, can you speak some English for me? Hi, hello. I'm fine, thank you. And you? 네, 혼자입니다. 이 새벽에 왜 한강에 있어요? 이게 낭만 아니겠어요? 출근이 먼저지. 아니, 여기 한강 공원은 사람들이 러닝을 좀 많이 해요. 여기 연희동이랑 조금 가깝지도 멀지도 않죠. 낭만 있죠. 헬스 가는 것도 힘들어요. 런닝이랑 최근에 골프를 주변에서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자꾸 꼬셔요, 사람들이. 런닝하자, 아니면 골프하자, 테니스하자 꼬시는데, 아, 절대 안 되지. 어림도 없지. 안 나갑니다. 대만 가고 싶어요. 탈색할 생각 있는데, 뭐, 좀, 뭐, 좋은 소식 있을 때 탈색하지 않을까? 아, 안녕하세요. 모카드. 스타게이즈 피지컬 소식은 없습니다. There's no physical CD. No. I love Korea. It's my dream destination. You have to, you must visit Korea. 스타쿤 영상. 아, 되게 오랜만이네. 사람들이 단콘 얘기하는데 단콘한 지 1년밖에 안 돼서 지금 안 합니다. 아, fire emojis. Thank you. Your verse is fire. 탈색 골든 리트리버 하면 추가해. 땡. Are you alone? Yes, I'm alone. As always. Then right always. 고양이 겉에 있어요. 고양이 아까 도망갔어요. 말리기가 고양이를 그 뭐냐. 그랬잖아요. 그, 줍줍했잖아, 냥줍을. 저 고양이 냥줍 하고 싶어서 일부러 산책 나가, 몇번 나간 적도 있는데 한 번도 못 당했어요. 예. 네. 그, 고양이한테 할퀴질 뻔했어요. 그, 뭐냐. 그, 할퀴 당하면은 고양이병이라.
아니 누군가가 디스한다면 받아줄 의향이네. 아니요 아니요. 근데 뭐 그런 생각은 해요 가끔. 뭔가 내가 어딘가에 연루가 된다면 사건에 뭔가 그런 디스전이나 내가 피를 끌어오를 만한 사람이거나 뭔가 약간 나도 재밌겠다 싶거나 나도 뭔가 이게 피가 끓을 만한 일이면은 할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면은 좀 애매하죠. 네. 즐겁게 살려고 노력, 글쎄요? 아니 근데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해요. 뭔가 이런 디스를 생각을 하면은 저는 뭔가 내가 만약에 피가 끓지 않고 누군가가 서로의 이름이 뜨면서 좋아질 수도 있지만 뭔가 내가 그 사건에 연루되고 싶지 않은데 누군가 만약에 디스를 한 상대가 있다? 내가 그 상대에게 뭔가 이로움을 주기 싫어. 그러면은 굳이 아무런 말도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굳이 한 번 더 뭔가 클라우스를 끌게 하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어폰은 버즈입니다. 저 버즈밖에 안 써요. 대표적으로 제주대 갔었을 때 폴블랑코 씨 무대 앞에서 구경했어요. 공연 보고 싶어가지고. 내한공연, 아 오늘 지토마에 공연했던데? 아씨 갈걸 씨. 안녕하세요. 일본어 할 줄 알아요. 아마이 우마이 슈빠이 토일레와 도코 데스카 그 정도. Are you walking now? Yes. 오랜만에 워킹. 안녕하세요. 엠비션 공연이네. 플랜을 근데 최근에 생각한 게 제가 아는 친구들하고 얘기하지만 제가 최근에 혼자 여행을 좀 갈까 부산으로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스케줄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거 끝나고 좀 혼자 부산에서 제가 옛날에 묵었던 데가 있거든요. 친구랑 놀러 갔을 때 명호랑 갔나 그때? 그때 이제 묵었던 좀 좋은 뷰 호텔에 좀 갈까. 며칠 전에 홍대에서 저 닮은 사람 봤다고요? 아니 저 홍대 안 갔습니다. 저 집 밖을 거의 안 나갑니다. 일주일에 한번 나갈까 말까 2주일에.
그냥 한식? 제로 초록맛이라고 제로 시켜 만든 사람 진짜 상 줘야 돼. 저야 뭐 주변 사람 챙기는 거 좋아하니까. 노엘 잡으시 이러고 그냥, 아, 봤습니다. 근데 웃긴 게 노엘 씨랑 저랑 장비가 똑같아요. 그냥 한두 개 빼고 완전 똑같아요. 그래서 노엘 씨가 이제 DM을 했었죠. 저희 세팅 다 똑같다고. 한두 개 빼고 다 똑같아요. 한 세네 개다 똑같아요. 살이요, 살 쪘습니다. 예, 겁나 처먹어 돼서. 아, 잘 돼. 두바이 슈플레 안 먹어봤습니다. 근데 만드는 방법 봤습니다. 근데 만들어 보고 싶진 않더라고요. 제로 미에로 알바? 아직 안 먹어봤는데. 주토마요 vs 야마면은 주토마요고, 야마 vs 아도면 아도입니다. 대만 좋아하죠. 아, 괜찮네. 뭐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은 짧게라도 좀 읽어볼까요? 요르시카가 저 우린 아이돌 할거 아니니까. 이제 아예 아 올데이 있잖아요. 노엘 씨 굿바이든 헬로우즈 노엘님 내컷 나왔는데 어디 가도 있어요. 그거 한번 찍으러 갈까? 그거 어디 가도 있는 거면은 찍어도 되면은 찍으려고요. 저 하이큐 안 봅니다. 저 대작 못 봐요. 스포츠만 안 봅니다. Aren't you sleepy? Not yet. 퍼들 나오면은 하나쯤 꼽사리 껴서 한번 찍어보고 싶긴 한데, 좀 모아두는 용도로 약간 추억 간지 산책 갔다가 노엘씨로 한번 시작해볼까? 오케이. 아, 노엘 랩. 오케이. 질문. 안녕하세요. 돈과 사랑, 가족주인이 있고 낭만이 있는데 더 행복 살려면 사랑을 선택해야죠. 당연한 겁니다. 제가 최근에 느낀 건데, 더 느낀 건데, 저 원래 알고 있었는데, 저도 최근에 집에 앉아있으면서 더 느낀 건데, 뭐 좋은 집, 좋은 차, 뭐 멋있는 옷, 비싼 신발 이런 게 진짜 정신적 부유를 절대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제가 조금 더 나아졌겠죠. 모든 게, 모든 면에서. 진짜 돈이나 이런 금전적인 거나 물리적인 게 절대 정신적인 부유를 주지 않습니다. 예. 공유를 제공해 주는 게 점점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다 있어요. 저 ADHD 이런 거 빼고는 웬만한 거다 있어가지고, 저 아직도 약 먹어요. 하루에 한 번씩. 네, 한 달에 한 번씩 정신과 가고. 근데 그게 그렇게 해서라도 잘 살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열씨 안녕하세요. 저도 다 있고 다 겪고 있었는데, 지금도 약안 먹으면 잘못 자고 그런데, 뭐 어쩌겠어요. 이렇게 살아야지, 사람인데. 예. 네. 금전적인 부, 절대 정신적인 부, 예, 안 채워집니다. 아무리 돈 많고 뭔가 금전적인 게 많고 물리적으로 좋아도 정신적인 부유는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노엘이 좋아요, 노엘이 좋아요, 그거 보죠. 네. 산책하면서 즐겨 들으시는 노래 있나요? 오늘은 켄드릭, 요즘 옛날 거, 켄드릭 옛날 거를 좀 좋아해가지고, ADHD 이런 거? 딱 얘기하니까 ADHD네, 그것도. 켄드릭 섹션 8이나 쿠키메 3 이런 거좀 많이 들어요. 노엘 씨 맞죠, 저거? 저 아이디가.
저에게 뉴랜드는 어떤 의미냐. 제가 살았던 동네도, 다녔던 학교도 기억 안 나는데, 집도 기억 안 나는데, 그냥 뭔가 약간 정신적 고향 같은 느낌? 그러니까, 물론 1년 살았지만, 그러니까 그때 영어도 못했고, 지금도 영어 못하지만, 그때 당시에 좀 약간 뭔가가 급변할 시기에 제가 왔다 갔다 한 거라서, 받아쳤어서 미안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뉴질랜드 그냥 다시 가고 싶은 약간 오두막 같은 느낌이지. 예. 한번 가고 싶다 이런 느낌이죠. 거기서 좋았던 기억들이 좀 많아요, 생각보다. 타연딱지가 되십니까? 저 샤라웃 할점 팬톡에 팬분들 잘 챙겨주시면 아이돌 버블보다 많이 답장해주셔. 저요?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냥 한 번씩 그냥 선물도 주고 얘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초록매실 좀 맛있지 않나요? 좀? 괜찮죠, 되게. 술이랑 페어링 하기에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다음 정규앨범에는 어떤 색깔과 느낌을 넣고 싶나요? 뭐 딱히 그런 생각 많이 해보진 않았는데 조금 해봤는데 뭐라고 할까? 그냥 진실되게 넣는 게 낫는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진심 을 담아서 녹음하고 약간 그게 답인 것 같은. 도대체 얼마나 더 가야 돼요? 아니 저좀 걸어야 돼요. 저는 저좀 멀리 나와가지고 뭐 색깔 글쎄요. 그냥 내가 그 당시에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데 그 당시 뭘 하고 싶냐가 다르겠죠. 예. 뭐 모르겠어요. 아직은 예전 라방 볼 때보다 더 좋아진 것 같다고 목소리 밖에 나와서 그런가. 모자 정보 알려주세요. 이거 그레마운스 파운드입니다. 이야. 야, 2월 16일 결혼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제 친구도 지금 8월 달에 결혼한다고 난리인데. 네, 축하드립니다. 좀 걸어야 해서 라방 키신 건가요? 아니 뭐 요즘 안 키기도 했고 대화 좀 해보려고. 시험 전에 들을 음악 하나 추천해 주신다면 제이락의 윈이랑요. 제이락 윈 그리고 빅 맨사 VIC 맨사 빅 맨사의 유매드란 노래가 있어요. 그리고 켄드릭 라마의 홀드업 이렇게 세 개를. 해외에 사는 팬입니다. 24일 날 한국 오는데 뭐 먹을까요? 좀 웃기긴 한데 합정 가서 라멘 드세요. 예. 나이스. 그리고 그 뭐냐 기사식당 한번 가지고. 예. 아 초코시나몬 구름. 예, 집 주변에 CU가 없어요. 요즘 안 팔던데? 예? 이게 뭐지? 지인분이 대기실에 쓰고 있는 실제로 뵀다는데 만나는 분마다 인사드리고 진짜 좋은 사람. 뭐 글쎄 어떻게 느끼기에 다른데 저 만나면 인사 다 하긴 하죠. 그래도 일하는 데서 만나는 사람들 다들 힘들고 일하기 싫을 수도 있는데 인사라도 한번 해야 다들 좀 일하고 싶어지죠. 다들 저도 그렇고 다들 친밀한 관계를 잇는 게 좋지 않겠어요. 서로 기분도 좋고 인사는 다 하고. 다들 뭔가 기분 좋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오늘 하루 다들 열심히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합정라면 끝말잇기에 나온 집인가요? 아, 뭐 합정에 라면집이 진짜 한 8개인가 있어요. 다 가보세요. 5개만 더 읽어볼까요? 좋아하는 캐릭터 알려주세요. 뭐 이건 다 아실 텐데 당연히 나가토로고요. 네, 나가토로 제일 좋아요. 나가토로 같은 사람이 필요. 목이 메이는 나가토로 생각하니까 나가토로가 좋아요. 네. 이거 책상 봅시다. 형은 더 유명해지고 싶은 생각 없나요? 뭐 딱히 그런 욕심은 없어서. 근데 노래를 내고 싶다는 생각은 욕심은 언제나 있고 전돈 필요 없고 그냥 노래만 잘 나오면 되고 전제 수명도 길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진짜로 노래만 잘 나오면 저는 단순해서
누구나 다 똑같겠지, 음악하는 사람들. 뭔가 노래 잘 나오면 한 3, 4일 행복하고 하루 이틀, 노래 안 나오면 공 치면은 하루 이틀 3, 4일까지 다 일주일 인생 망한 느낌으로 살고. 저는 제 수명 10년 줄인다 해도 제가 죽기 전까지 막히지 않고 좋은 노래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심입니다. 저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내 무언가를 팔아서라도, 내 무언가를 줘서라도 내가 이 뭔가 능력이 생겼으면 좋겠다. 나가토로 실사 나타나면 고객 그 거기에 주인공처럼 될걸요? 약간 쭈뼛쭈뼛 되면서 놀림 당하겠지. 놀림이라도 당하는 게 어디야. 안녕하세요. 저는 진심입니다. 제 수명 10년 깎고 죽을 때까지 슬럼프 안 온다? 그 노래 좋은 곡 나온다? 저 무조건 10년 팝니다. 네. 악마와의 거래 약간 그런 느낌이지. 저 이거 진짜인가? 스부님 그거 아세요? 일반인들은 캐릭터 보고 이쁘다 잘생겼다 보다 잘 그렸다는 생각을 한다고? 좀 웃기네. 저는 무조건 이쁘다부터 생각하는데. 씨발, 개 잘생겼다. 와, 씨발, 개 이쁘다. 약간 이런 느낌. 너무 걸어서 얼마나 멀리 돌아가는데. 에이구. 적당히 돌아갑니다. 몇 살 때까지 음악하고 싶나요? 웬만하면 제가 힘을 다할 때까지, 제 창의력이 끝이 날 때까지. 제가 랩을 그러니까 뭔가 내가 원하는 파워를 여기서 내야 되는데 그 파워가 안 나올 때까지는 해야죠. 근데 뭐 어떻게 되려나, 사람 일인데. 나도 모릅니다. 야, 세 개만 더 읽어볼까요? 아, 클럽하우스. 마스크 모자 괜찮습니다. 저 제가 좋아하는 분야에서는 무조건 최고여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힘들 때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좀 덜 강박을 가질까요? 근데 이게 강박을 사회나, 아니 그러니까 세상이, 인생이, 그 본인의 인생이 그 강박을 꺾는 시즌이 옵니다. 어쩔 수 없이 슬럼프는 오고, 어쩔 수 없이 번아웃은 오고, 어쩔 수 없이 창의력은 떨어져요. 안녕하세요. 아이. 그 창의력이 떨어지면은, 아, 내가 어느 정도의 리밋을, 한계를 갖고 있고, 그 한계를 깨려면 어느 순간이 있어야 되고, 이런 걸 알게 될 때가 옵니다. 강박은 내가 꺾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꺾는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내가 음악을 하는데, 내가 뭔가 더 이상 안 나오고 이럴 때가 오잖아요. 그럼 내가 꺾은 게 아니라, 나는 그걸 할 만한 힘이었는데, 내 인생이 깎아요. 그걸 꺾어요. 내 의지를. 슬픈 애니 추천드립니다. 아,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하, 뭘 추천해. 아노 하나? 꽃이 피는 첫 걸음? 이 두 개지 않을까? 딱 두 개만 더. 야, 이거 좀 심오하네. 형이 생각하는 사랑은 뭔가요? 제가 생각하는 사랑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이 하나만 있다면, 서로가 발전적이어지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내가 상대방을 끌어들여서 내리지 않겠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끌어내리지 않겠다는 그런 발전적인 거. 그 조건밖에 없어. 무조건이죠.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주는 거다. Yeah. It's been a long walk. Yeah. 마지막 하나만 읽어볼게요. 뭐가 좋을까? 대학 주제 더할 의향 있냐고? 당연하죠. 당연입니다. 아, 근데 사랑이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게 많네. 사랑은 그냥 생각나는 게 사랑 아닐까요? 제가 나가토로 생각하듯이.
네. 자우실 옆에 나가토로가 있어요. 내가 나가토로 생각하는 그 마음이 사랑 아닐까요? 네. 이런 게 찐사랑 아닐까? 네. 사랑은 아나콘다. 아, 이 말이었구나, 아까부터. 사랑은 아나콘다지. 그런 거지. 마지막 딱두 개만 봅시다. 요즘 제일 많이 하는 행동이나 생각이 뭔가요? 아, 글쎄요. 어떻게 해야 인생을 뭔가 되게 좋게 살까?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행복하게 좋게, 이탈을 좀 빼고 나를 위해서 좀 살까? 그런 생각입니다. 멜로디 어떻게 잘 나오나요? 팁좀 부탁드립니다. 네 마디를 간다 치잖아요. 막 예를 들어서 뭐네 마디를 따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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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개를 간다 쳐. 그럼 세 번째부터 꼴 생각을 하지. 음절음절을 어감을 생각해서 멜로디를 상향으로 갈지 하향으로 갈지 어디에 넣는 게 훨씬 좋을지 이 멜로디는 뒤로 빼서 좀더 기승전결을 만드는 데 쓰는 게 좋을지 이런 걸 생각하시면 나옵니다. 예. 그 멜로디가 네 개가 다 똑같은 장르들은 있지만 웬만하면 그런 기승전결이 잘안 만들어져요. 예. 세 번째 네 번째 마디부터 그거를 분할 녹음을 해서 분할로 다른 게 빼든 아니면 뭐 다르게 하든 예.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승전결입니다. 예. 멜로디나 가사는 다. 랩도 그래요, 제가 생각하기에. 흐름도 똑같아, 플로우도. 평소 산책할 때 음료수 안 마십니다. 집에 가서 이제 제로시케 그 뚱캔 있거든요, 뚱캔? 작은 거? 그거 두개 바로 깝니다, 가자마자. 학교 축제 불러주세요. 부르면 갑니다. 야, 찐막이다, 찐막. 자, 좋은 곡이라고 여겨지는 곡들의 공통점이 있을까요? 아, 근데 이거는 좀 장르별로 좀 다르긴 한데, 랩이 기깔나는 게 있고, 뭔가, 마음이 몽글하게 기깔나게 만드는 게 있는데, 둘다전 좋아하거든요? 랩도 좋아하고, 저는 노래도 좋아하니까. 뭐, 보컬로이드 듣고, 시카고 드릴 듣고 막 이러면 말다한 건데, 다 좋아요. 무드도 좋고, 랩도 좋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좋은 곡을 들었을 때, 그, 생각에 잠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그때 추억을 만드는 거죠. 아, 예, 안녕하세요. 그 뭔가 내가 말을 해서 켄드릭의 ADHD를 들었어. 내가 힘들었던 때를 생각해 몇년 뒤에. 그러면은 그때 생각에 잠겼던 거잖아요. 그 힘들 때 내가 생각에 잠겨 있었잖아요. ADHD를 들으면서 운동을 하면서든. 그럼 난 그게 좋은 노래라고 생각을 해요. 네. 목소리가 왜 이래요? 목소리 이상해졌나요? 뭐충 걸렸나? 아무튼 제가 생각하는 좋은 곡은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추억에 다시 잠길 수 있게 하거나 생각에 빠지게 한, 내가 지금 이걸 들으면서 생각에 빠지면, 1년, 2년, 3년, 4년, 5년 뒤에 그 추억에 이제 다시 잠기게 되잖아. 그럼 그게 좋은 노래가 아닐까? 라는 생각입니다. 로봇 같아요, 목소리가. 퉁 걸렸나 보다. 퉁 빼야겠다, 씨. 잣됐다. 걸렸다. 아, 예, 산책 중입니다. 아, 낮아져요. 인스타 오류 때문에. 그럼 더 낮아졌겠네, 지금. 그, 카톡 그, 뭐야, 그, 개, 그, 인조 그거처럼 됐겠네. 네. 아무튼 뭐, 이게 좋은 곡이라고 느끼는 공통점이고, 저는 좀만 더 걷다가, 집으로, 들어가서 좀, 쳐 자겠습니다. 예, 인스타 오류. 예, 요즘 안 해가지고, 라이브를. 예, 카톡 개. 예, 개 낮아졌겠다, 지금. 예, 오야스미나 사야하시고,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예, 바이브. 나중에 봅시다. 스케줄 같은 데서 뵙시다, 행사에서. 바이브.